치수 아저씨 집에 오신다. 니한테 기니 할 말이 있다 하는데 일 끝나면 바로 집으로 온나? 이거 내가 너무 갖고 싶었던 건데. 아유, 그러게. 리미티드로 다 한국에 10개밖에 안 들어왔다 그랬던 건데. 아우, 세상에, 이걸 어떡해. 서울에 백화점에 갔다가 행수님하고 해줄 생각이 나서 큰맘 먹고 싹쓸이 해왔습니다. 아, 이 제가 이 백 사드렸다 하는 말은 성우 애미한테 하시면 안 됩니다. 아우, 당근이죠. 아, 근데 매번 이렇게 폐만 끼치고 이 은혜를 다 어떻게 갚으라고. 아이고,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. 형님이 살아계실 때 쥐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이 세 발의 피도 못 됩니다. 아빠. 어, 혜원 이제 들어오나? 혜원아, 이거 치수 아저씨가 사가지고 오셨다. 엄마랑 내 거 우리나라에 10개밖에 없는 한정품. 이거 얼마 전에 잡지에서 앤 해서웨이가 들었던 그 가방이야. 그치, 혜지야? 엄마. 이거 꿈 아니지?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.